민주당 다선 의원 우성호의 갑질,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 국민의힘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소리. 어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성호 의원이 보여준 국회 모독, 국회의원 모욕, 상대당 폄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성호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은 외통위 전체 회의장 영상 송출 문제로 야야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 공무원들에게 어디 법이 있어. 보자 보자 하니까 웃기네라며 어디서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어. 똑바로들 해. 진짜 어디서 반말로 적나라하게 갑질을 시전했다. 이어 본인에게는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으라며 뭐하는 짓이야. A씨 진짜라고 소리치며 몰상식한 행태를 보였다. 회의장에서 우 의원은 외통위는 다선 의원들이 모인 자리다라고 강조했다.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외통위답게 다선 의원들이 모이면 다선 의원의 격과 예의, 품격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갑질을 눈앞에서 시전하는 우상호 의원을 보니 민주당의 꼰대 문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반면 나 같은 탈북민까지 최고위원으로 당선시켜주는 우리 국민의힘의 위대함이 더욱 크게 와닿았다.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라는 고성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들어볼 수도 나올 수도 없는 말이다. 국회 안에서도 서열을 매겨 갑질을 자행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여 절차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 윽박지르고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인 다선 중진 의원 우성호는 국민께 사죄하라.